오오 라쿤시티 경찰서 아니야? 신규 살인마 마스터마인드. 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이오하자드 두 번째 콜라보 신규 살인마 웨스커가 나왔습니다. 테스트 서버구요. 자, 웨스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간 악당이에요. 원래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세계의 신이 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악당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바이오하자드 1편에서 어처구니 없게 죽죠. 죽는 줄 알았더니 아, 페이크였음. 사실 나 다 계획이었음. 이러면서 이제 개같이 부활해서 이제 꾸준히 나오는 그런 친구인데. 자, 아무튼 얘가 이제 나쁜 놈입니다. 아무튼 나쁜 놈이고 이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 녀석이고. 설명을 볼까? 알버트는 엄브렐러 그룹의 고위 관리였다. 그는 큰 발전을 이루었고 동시에 그의 야심은 그로 하여금 회사를 배신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최고의 실험 대상이라고 믿었던 알버트는 스스로를 바이러스 시제품에 노출시켰고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된 웨스커는 자신의 죽음을 속이고 지하에 숨어들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바로 세계의 생물 무기인 우로보로스 바이러스를 노출시켜 약자를 제거하고 강자만을 남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웨스커는 아프리카에서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지만 우로보로스 바이러스를 실은 미사일이 비축된 격납고에서 바이오 테러 보안 평가 연합 BSAA의 회원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진화의 선봉에 서기로 결심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자신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세포가 이상 변이를 일으켰고 그 순간 이상한 검은 안개가 격납고 안으로 스며들어 그의 시야를 메웠다. 마침내 안개가 꺼졌을 때 그는 고통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는 더 하찮은 존재에 둘러싸인 또 다른 세계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쉽게 말해서 엔티티한테 이제 납치당한 거죠. 스카웃 당했다. 너 같은 악당? 한번 굴러봐라. 아무튼 났어요. 알버트 웨스커가 이제 데바드의 새로운 살인마로 나왔고 테스트 서버입니다. 아마 정식 서버에는 좀 고쳐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일단 공개된 것부터 봅시다. 상급 해부학. 수십 년간의 연구가 당신 안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어떤 인간보다 빠르고 강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생존자가 8m 안에서 창틀을 넘으면 이 기술이 활성화된다. 아, 빠르게 넘으면 살인마의 뛰어넘기 속도가 3초 동안 40% 증가한다. 뚜벅이의 약간 희망폭이 아닐까요? 이거를 속임수랑 같이 쓰면 굉장히 빠르게 넘지 않을까? 전 이거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일단 써봐야지 알 것 같아요. 뚜벅이 희망편. 깨어난 자각. 근데 실제로 써보면 다르겠지. 생존자를 메고 있을 때 20m 내에 다른 생존자 오라를 볼 수 있다. 아, 이거 굉장히 좀 예능 세팅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미친 투지랑 덕통사고 이런 거랑 조합해서 그 들러맨 또 빨라지는 퍽 있잖아. 그거랑 또 같이 해가지고 이제 예능 세팅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덕통 금지라고? 아, 안 돼? 아, 섞어서 못 써요? 어떻게 바뀌었어 그거? 바뀌었어? 왜 안 되지? 아, 테스트 서버 덕통 사고가 막혔다고? 근데 왠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얘 그거 스킬 쓰면은 바로 들쳐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 감염된 애 이제 벽에 박으면은 아마 그거 버그 터졌을 거야. 보나마나 뻔해. 이게 둘러매면 이제 발동하는 스킬이거든, 덕통사고가. 근데 그게 이제 동시에 발동하면서 뭔가 꼬였나봐, 스크립트가. 그럴 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뭐 고쳐지겠죠.
자, 다음. 종착역. 출구의 전력이 궁금해. 그러니까 발전기가 다 돌아가면 활성화되는 기술이고, 부상을 당하거나 빈사 상태가 되거나 갈고리에 걸린 생존자는 치료 불능 상태 이상에 걸린다. 출구가 열릴 때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출구 없음인가? 아무튼 아니면 출구 여는 시간 늘어나는 폭이랑 조합해서 그 틀어 막는 세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리멤버미도 그렇고 뭔가 출구 틀어막는 폭들이 잘 안 써. 정작 파괴력이 없어. 이게 그냥 예능으로만 쓰지. 그 학지훈 폭도 그렇고, 맞나? 그거 출구 막는 거? 아무튼 그러니까 출구 관련 폭들은 언제까지나 아직까진 예능이야 그냥. 근데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가장 쓸만해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죠. 상급 해부와 이게 쓸만해 보이고. 자, 능력. 이동속도 4.6이고요 뚜벅이 보통 이동속도고 뭐 빠르죠 이 정도면. 공포 범위가 40m네 왜 이렇게 넓지? 원래 40인가 전부 다? 잠깐만, 원래 다 40인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원래 30이 아닌가 보통 애들? 왜 이렇게 넓어 얘? 아까 평균이 30인데 얘 왜 혼자 40이야? 바이러스 막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왜 공포 범위 이렇게 넓지? 아무튼 신장은 평균이고. 자, 능력. 메스터마인드는 생존자를 우로보로스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거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자, 뭐 이렇게 저렇게 써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차지해가지고 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데모고르곤 점프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차지해서 두 번 쓸 수 있고, 그 대신 데모고르곤보다 좀 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를 그걸로 타격시키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히트를 시키면은 생존자가 그 뒤에 좀 일정 거리에 벽이 있으면 거기 맞으면서 이제 데미지를 입어요. 약간 그런 특성. 이건 이제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리고 그 돌진으로 창틀이나 넘어진 판자한테 돌진을 하면은 그걸 넘습니다. 그냥 웨스커가 뭐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 뭐 감염이고 스프레이고 이건 뭐냐면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네메시스 채찍 감염. 그러니까 이게 이거 능력으로 때리면은 바이러스 감염되고,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이제 히트가 발생하는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데모고르곤과 네메시스를 좀 섞어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능력이고. 그니까 감염을 또 치료하면은 또 능력에 의해서 추가 탈을 안 맞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뭐 좀비는 없지만 해봅시다. 그리고 저 치료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내가 좀 대충 봤는데 이게 얘도 결국은 이제 직선맨이라서 짧은 구조물 뺑뺑 돌면 좀 힘들 것 같긴 해. 그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게 관건인데, 이렇게 짧은 구조물 돌면은 그거는 능력을 쓰기 좀 그렇단 말이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에드오는 이 대바대 이제 저보다 고인물들이 이거 설명해주시거나 아마 정리해주실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대충 알아보겠습니다. 자, 친구 죽이기.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제 그냥 알아. 오, 뭐야, 이렇게 잘생겼어. 자식! 안경 어디 갔니? 여깄다. 그래서 자, 이제 시청자분들과
자, 이렇게 시참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판은 시청자 여러분 그냥 이제 살인마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그냥 놓으시면 돼요. 뭐 직쳐도 보고 뭐 판자도 맞춰보고 뭐 그냥 빡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자, 자 스킬도 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스킬 뭐였지? 아 독통사고 잠겼구나 지금. 종착력 상급 해부학 하나 뭐였지? 여기 있다. 깨어난 자각 여기다가 속임수까지 오일즉 써보자. 에드온은 대충 뭐 있는지만 보자. 돌진거리 증가. 아 이거는 첫 번째 돌진을 늘리고 두 번째 돌진을 줄이는 거구나. 이거는 돌진 차지하는 동안 속도 증가. 이거는 첫 번째 돌진을 줄이고 두 번째 돌진을 늘리는 거네. 아무튼 이제 뭐 거리 관련 애드온들이 있고 보통 이제 거리나 이제 차지 시간 뭐 그런 관련 애드온들이네요. 자 봅시다. 자 시작. 자 준비하시고 그 쾌적한 진행을 위해서 후레쉬는 좀 내려놔 주실래요? 아무래도 제 화면으로 보니까 화면에 이쁘게 나오려면은 그 후레쉬는 좀 넣어주시는 게 뭐 들고 계셔도 되는데 쏘지는 마세요. 뭐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쯤 맞춰보셔도 돼요. 저 후레쉬 맞았을 때 대사가 궁금하기 때문에. 네 그 에이다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준비. 아 선글라스 효과 없냐고요? 없을걸요 아마. 장식입니다. 그 라쿤시티 경찰서도 리모델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맵이 잡히지 않을까. 그 야외에 좀 길이 생겼던데 이렇게 이렇게 막 그 출구 쪽에. 아 동관서관이 나눠졌다고? 그래 대목 오르고 눈 없는데 눈뽕 걸리는데 선글라스 뭐 소용없지. 저거 초자연적인 후레쉬라서 안돼. 저 막 그냥 저게 후레쉬가 아니야 사실 레이저예요. 레이저 맞추는거야. 파괴광선. 자 라쿤시티 웨스트윙? 기본적인 구조는 같은데. 자 가운데 홀로 모이세요. 자 땡땡땡. 자 가운데 강 여기 홀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스킬을 볼까? 차지 마운드. 어? 아 모으는 거 이렇게 느려. 아 잠깐 이거 이 요란한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 못 줄이는구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실험맨들 실험맨 실험맨 1번 에이다. 자 2번 따봉백하님. 자 따봉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따봉백하. 그리고 실험맨 3번 질 발렌타인. 4번 레온 케네디. 이렇게 바이오하자드 친구들이 다 모였네요. 안녕하시고요. 자 이거 차지가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린데? 자 맞춰볼까 이거를? 내 허공에 한번 쏴볼게 일단. 허잇! 오! 허잇! 오! 야 이거 뚜벅이 너스인데? 어? 이거 지상 너스 아니냐 이거? 공중 너스 아니고? 근데 이게 모으는데 좀 시간 걸려. 자 한번 맞춰볼게요. 막! 어? 벽이 없는데 맞았지? 난 네가 더 영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뭐야? 두 명이 부상 입었는데요? 이거 부딪힌 사람도 데미지 입어요? 오 좋은데? 그리고 방금 벽이 아니라 사람한테 충돌이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벽이 없고 사람이 있어도 사람한테 두드려 아, 오 후레쉬 뭐야 그거. 아 그게 치료하는 거야? 오 치료 개웃겨. 치료 연타 해보세요. 치료 연타. 연타 안 돼 연타? 고쳐졌어.
뭐야 이거 캔, 이거 캔 뭐야 캔? 아 이게 치료제야? 자 한번 다시 쏴보자. 자 꺾어서 한번 쏴볼게요. 자자 자, 제가 쓰리 쿠션 갑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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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쿠션. 헛! 앗! 아 민망. 기다려 기다려. 여기 부딪혔어. 여기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자 기다려. 자 다시 쓰리 쿠션. 헛! 히얼! 오! Do you actually think you can defeat me? 오! 오! 이거 연타 해봐 연타. 그거 치료 연타 돼요? 연타? 안 되나? 벌써 다 치료했네. 그러면은 아니 이것도 지금 벽으로 친 거야? 되게 판정이 여유로운데? 장난은 끝났다. 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판자를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아 맞다 그거 치료하는 거 자기한테 하는 거 연타해봐요 딸딸딸 하면서. 그거 되는지 한번 궁금한데. 오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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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거 앉았다 일어섰다랑 섞어서 할 수 있어요? 춤출 수 있나? 오오 뭐 좋아 좋아 좋아. 오오 새로운 인성질이 생겨났어. 어 멋지다 좋아. 오 개빨라. 오 TV게임 좀 치는 사람들이. 자 판자를 맞아보겠습니다. 자자 판자를 내려보세요. 날 화나게 만들려는 건가? 자 이 능력을 쓰면은 뛰어넘습니다. 판자 앞에 있어보세요. 이게 넘으면서 때릴 수 있나 보게? 아 넘으면서 때리진 못하네. 자 다시 나 일로 갈게. 아 비겨봐 비겨봐.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이제 오 뭐야? 아 이게 지금 그 해부학이 발동된 거구나. 아 해부학이 능력에도 적용되네? 오 개좋아. 쫙! 쫙! 오오 바로 드롭했어. 아 이게 감염된 상태에서 이렇게 때리면 바로 매버린다. 바로 매버리기.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야. 흡! 흡! 빡! Is that all you want? 자, 실험맨 한 분 캐비닛으로 이동. 자, 들어가십시오. 호잇! There's no point in hiding. 숨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오. 아, 잠깐만. 오라 보이나? 오, 보인다, 보인다. 오, 오라 보인다, 오라. 빨간색으로 보이지. 어, 20m 내 이제 다른 생존자들의 오라 들고 있을 때 보이고. 잠깐만 퍽 하나 뭐였지? 뛰어넘는 거랑 오라 보이는 거랑 하나는 뭐였지? 자 이거 거리 얼마 되나 볼게요. 님들 멀리 좀 있어봐요. 나 이거 멀리서 한번 맞춰볼게. 가만히 서있어봐 가만히 서있어봐 가만히 서있어봐. 야 님들을 가만히 서있으면은 아 출구퍽이었지. 근데 가만 어 거리가 얼마 되나 보자. 자 레오님 거기 계세요? 계세요? 내가 얼마나 거기까지 닿을 수 있는지 볼 테니까 가만히 서 계세요. 쫙! 쫙! 오! 오, 되게 멀리 가네? 아, 이거 못 맞춘 거구나. 나 낌! 나 낌! 잠깐 비켜봐, 비켜봐. 나 꼈어. 꼈어, 꼈어. 나 꼈어! 나 꼈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맞춰볼게. 레오님 빼고 다 나오세요. 제가 이제 레오님 한번 맞춰볼 테니까. 쫙! 쫙! 오! 오! 야, 벽까지 히트돼 이게? 아니! 지금 봐봐! 여기 있었는데 밀려나서 이게 벽 히트가 되게 멀리 날아가네? 오 좋은데? 자 그러면 직쳐도 한번 볼까? 자 직쳐도 한번 보자. 저 좀 이따 볼까? 아니야 일단 걸어야지 지철을 보지. 날 이렇게 실망시키는군. 그게 네가 할 최선인가? 아 근데 에이다 이쁘다. 약간 저는 에이다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이번 생존자 중에서 따봉백화도 귀엽고. 아 에이다 되게 이쁜 것 같아. 뭐야 저 빨간색 저 반은 뭐지? 아 저 아이
아이디 대신에 저렇게 나타나는 건가? 잠깐만, 어차피 친죽인데 이거 감출 필요 없잖아. 기다려봐. 그래픽에서 플레이어 이름 보이기. 어차피 친죽이니까. 좋았어, 보인다. 야, 누구 안 걸었지? 따봉백카 안 걸은 것 같은데. 백카님 걸. 아, 능력으로 좀 걸어보자. 능력으로. 쿵! 쭉! 쫙! 자, 이렇게 웨스커 왼팔에 그 이 암흑의 짜장면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흑의 짜장면으로 생존자들을 짜장면에 감염시켜가지고 이제 없을... 자, 봐봐. 자, 이번에 그 잠깐만 다 나와보시고 넘어보자 이거. 오, 빨리 넘어! 빨리 넘어! 개빨리 넘어! 오. 쫙! 쫙! 아, 근데 이게 되게 정확히 맞춰야 된다. 정확히 맞춰야 돼, 정확히. 쫙! 벽이 없는데 왜 벽이지, 이거? 잠깐만, 이분 죽나? 아, 잠깐만, 이거 죽는지 안 죽는지 보자, 이거. 직차 한번 해볼게요.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직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차! 나! 내 놈과의 지긋지긋한 인연도 이제 끝이다. 헛! 짜장면이 몸속에! 오! 엄청 끔찍하고. 이렇게 발전기 차면은 이렇게 나오고. 헛! 자! 아! 근데 이게 그 자 뒷목 잡아볼게요. 발전기 돌리고 계셔보세요. 오, 이렇게 잡네. 발버둥 쳐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벽 없는 데서 해보자고? 그래, 벽 없는 데서 한번 해보자. 그 님 그 아무나 벽 없는 데 한번 서 계셔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 여기 서 있어봐. 여기 서 있어봐. 제가 벽 없는 데서 한번 능력을 써볼게요. 자, 실험맨 3번 준비하시고 쏘세요. 날려버리는데요? 이게 뭐지? 벽이 있으면 그냥 자 그러면은 제 앞에 서 계셔보세요. 제 앞에 여기 바로 앞에 좀 너무 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아, 감염 안 된 사람만 감염 안 된 사람. 이거 치료해야 되는데? 약 없어요, 약? 치료 좀 하고 오셈. 스프레이가 다 떨어졌어요? 에프킬라 가져와. 아, 거기 있다. 에프킬라. 오케이, 에프킬라. 자, 치료하시고 그 레온님 건강하게 치료해 주세요. 레온님 건강하게 치료. 자, 이분은 제가 이제 들고 있다가 떨구겠습니다. 이렇게. 떨궜을 때 대사도 궁금하기 때문에. 자, 그 따봉 백하님, 레오님 치료해주세요. 백하님이 레오님 치료해주세요. 아, 자일이네? 아, 자일이라 괜찮은데? 자, 이거 떨굴 때 대사 궁금해. 오, 떨궜다. 아무 대사 안 하네. 자, 레오님 서 계시고 나머지 분들 좌우로 이제 나눠주시고. 자, 제 전방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간다! 헤이! 쫙! 오? 이거 거리가 엄청나게 길잖아? 거리가 엄청나게 기네. 이거보다 긴 데는 사실 데바데이 게임 구조상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무조건 벽 히트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그냥 막기만 하면. 이거는 뭐 실험이 더 이상은 뭐 긴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직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직차가 그 뭐냐 그 그림이 잘 안 나와서 다시 자, 직차 해보겠습니다. 자, 실험맨 3번 자, 직차 이제 좀 잘 보이는 데서 여기가 잘 보인다. 자, 여기서 하자. 자, 여기서 자, 나머지 분들은 방 밖으로 나가주세요. 자, 거기 계시고 자, 여기서 직차 해보겠습니다. 아, 뺨 맞는데? 쭈업! 오, 짜장! 몸에 이제 짜장면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짜장면에 의해서 죽은 거지. 짜파게티 요리사. 이제 알버트 웨스커는 이제 짜파게티 요리사인 걸로. 네, 얼마나 짜파게티가 좋으면 짜파게티를 왼손에 들고 다니. 직추할 때마다 뺨 맞냐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분도 축배도들 겸 죽기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지. 이제 백화님도 이제 구출하고. 아! 자, 후레쉬 맞으면 대사. 대사가 없는데? 쭈앗! 쭈앗! 오호, 오. 오, 바로 들쳐매고. 자, 이분 두 번 걸어주고. 남캐도 뺨 때리냐고요? 남캐는 주먹, 죽빵 때리던데요? 아까 보니까? 나, 남캐 죽빵 때리던데? 자, 이분, 잠깐만. 아까, 아까 이거, 이분, 이걸 했었나? 아, 이걸 안 했다. 이걸 안 했다. 사실 뺨이 아니라 그냥 죽빵인 거 아니야? 아 좋아. 자, 좀 밝은 데서 이번엔 직처를 해보겠습니다. 자, 레온님은 좀 잠깐만 저쪽으로 가주시고. 자, 이 밝은 데서, 이 밝은 데서, 네. 밝은 곳에서 한번 직처를 해보겠습니다. 출구 열고 밀어보자고? 어. 어, 이따가 해볼게, 이따. 아니다. 직초! 아, 발전기가 가렸어. 간다! 짜파게티 요리사! 짜짜라 짜짜! 아, 저 눈으로 나오는 거 봐. 자, 그러면은, 제가 레오님 출구 쪽으로 아, 밀어야 되는데, 그, F킬러 없어요? F킬러 혹시 없어요? F킬러? F킬러 있으면 좀 해주세요. F킬러, F킬러. 그 오라로 보이지 않아요? 남은 거? 아, 개구 닫으면 된다고? 아, 그래. 개구 찾아야 되는데? 개구 닫으면 출구 열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열 수 없나? 어, 네, 개구 찾아올게요. 그 출구에 계세요. 제가 개구 찾아올 테니까. 여기 있다. 개구 닫으면. 제가 출구 열고. 레오님 F킬러 찾으러 갔거든요. 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자. 자, 출구로 오시면은 그러니까 아마 최대 거리에서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서 저까지 한번 던져보자. 아, 지금 힐벤 뜬 거 그 저거 뭐지? 저기 왜 뜬 거지? 어, 어쨌든 뭐 치료는 했으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아, 퍽이야? 근데 어차피 저거 부상 당해도 감염 안 돼 있으면 바로 안 들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응. 감염이 돼 있어야지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맞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자힐 해보세요. 자힐. 자힐 완전히 해보세요. 자힐 있지 않았나 아까? 아, 뭐, 아, 좀 있으면 풀려. 어, 시간 지나면 풀려. 아, 실벤이라 안 돼? 그러면 그러면 여기 가까이 와보세요. 제가 출구 쪽으로 밀어드릴게요. 저한테 딱 붙으세요. 저한테 딱 붙으세요. 딱. 저 정면에 정면에 그치. 아, 좀 더 왼쪽으로 좀 더 왼쪽으로. 좋았어. 간다. 간다. 출발. 비디오 여행. 어? 다운 안 되네. 다운 안 되네. 그러니까 벽이 없거나 이제 감염이 안 돼 있으면 다운이 안 돼. 자, 자, 밀어보겠습니다. 이제 밀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쫙. 어? 벽은 아, 이거 감염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건 그냥 감염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분은, 이분도 한번 직처를 해보겠습니다. 밝은 곳으로 가서. 아, 감염 풀었어? 아까 그러니까 출구 밖에 그 벽 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헷갈려서 안 보이는데? 어, 벽 판정이 된 건가? 사례! 헐! Let's finish this. 짜짜라 짜짜 파게티. 자, 실험맨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 이 두 번째 경기는 자 한번 실험맨 분들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에드온과 오퍼링을 없이 펑만 들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드온 오퍼링 다 빼시고 저도 에드온 뺄 거고요. 어, 펑만 들고 게임을 하겠습니다.
근데 보는 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올직은 듣게요. 왜냐면 어차피 올직은 그냥 어차피 퍼포먼스니까 이걸 했으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저만 올직 들고 여러분 오퍼링이랑 애드온 다 빼주세요. 직접 보고 있다고요? 직접 보고 있어? 웨스카 시르 시르 아 버그? 자 아무튼 애드온 오퍼링 다 빼주세요. 저는 일단 이거 직접 만들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세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세팅이 뭐냐면 뚜벅 그 대인전 이론상 대인전 최강 세팅. 이론상 대인전 최강 세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번에는 평소에 이제 그냥 게임 하시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이제 발전기 다 돌아가고 출구까지 열리면은 나가진 마세요. 그냥 직천은 다 봅시다. 그니까 출구 열리고 그 나가진 마시고 그때는 그냥 이제 놀면 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예 그니까 그 전 출구 열기 전까지는 그냥 게임 하시던 대로 하시고 예 그 출구에서 티베깅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나간 거니까. 근데 이제 나가진 마시고 그때부터 이제 직처도 좀 보고 놀면서 이제 자 에드온 공구 상자 다 빼세요. 저만 직처 들겠습니다. 자 생존자분들 에드온이랑 장비도 다 빼시고 아 공구 상자도 다 빼셔야 돼요. 그 아이템도 다 빼셔야 돼요. 자 갑시다. 이러면 제가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해봅시다. 여러분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뭐 오퍼링 에드온 생존자 언제부터 뭐 그렇게 크게 의존했다고. 잡시다. 아니 일단은 뭐 그냥 해보는 거지요. 사실 제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그 아이템을 허용하면은 아니 너무 내가 그게 앞이 안 보여져. 앞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제 앞을 보고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사람들 다 그 빨간색 총전등 들고 있다니까. 신주군 아이템 제한도 없단 말이야. 자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되 출구 여셔도 되고 다만 이제 나가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나가시는 그러니까 다 출구 여신 분들은 그냥 출구에 대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하던 대로 계속 그냥 게임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하시던 대로 자 열심히 게임 해주시고요. 저는 다른 분들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이 어디야? 라쿤 시티는 여전히 길을 모르겠어. 어, 저 있다. 간다. 레온 케네디, 널 죽이러 왔다. 난 대인정 최강 세팅이기 때문에 환자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좋아. 어, 좋아. 이런 느낌. 오케이. 그니까 사실상 이제 지상 너스라고 봐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녀석이 이제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거리를 조절을 못해요.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거리가 정해져 있어서 아마 좀 숙련이 많이 돼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숙련이 많이 돼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오 빨리 넘기 즉시 빨리 넘기. 쫙.
쫙! 쫙! 어, 아, 감염되는구나. 평타 때리고 하면은. 오케이. 받아라! 좋아. 갈고리로 고! 아, 얘, 아, 얘 이렇게 웃기게 신음소리 개 웃기네. 저거 뭐야? 치료한 건가? 방금? 얘 막 으아아아 막 이러는데? 2층에 많이 돌렸다. 지금 구하러 간 것 같은데. 쩝! 아, 근데 이거 능력으로 때려야지 이거 들쳐 업을 수가 있는데. 괜찮아. 이론상 대인전 최강이거든. 아, 넘을 걸 이거. 축배도 들 겸 좋은 장소를 준비해 주마. 좋아. 웨스커예요, 웨스커. 이름이 웨스커. 아, 근데 능력 각이 잘 안 나오는 걸? 아니구나. 저 끝에 거 돌리나 보다. 나 좀 능력을 잘 써보고 싶은데. 구하러 왔다. 아닌가? 안 구하러 왔다. 그럼 저거 2층 돌린다. 2층에 두 명이 같이 돌리고 있겠네. 치료했고. 호재. 이거는 저거 2층 돌리고 있는데. 어, 어떻게 올라가지? 가볼까? 꽤나 많이 돌렸을 것 같긴 한데. 뭐야, 이거 안 돌렸어? 발전기 아무도 안 돌리고 있었다고? 오, 따봉 백하님. 거기서라, 레베카. 오늘이 너의 제삿날이다! 어, 뭐야? 아, 지금 부딪혔어, 뭔가에. 아, 뭐에 부딪힌 거야, 지금? 응? 여기 누가 한 명 숨은 거 같은데? 어, 저기 있다. 레온 케네디! 나의 오랜 숙적이여! 으악! 잠깐만. 저 발전기를 돌리려는 A다! 쫙! 쫙! 하! 괜찮아. 난 개인전 최강 세팅이니까 받아라! 정말 저조한 결과로군. 근데 어렵다 얘. 무엇보다 이제 그 돌진거리를 정할 수가 없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좀 어이없는데 막히네. 그 돌진이. 다음에 맵을 한번 바꿔서 해보자. 다음번에 좀 파티인 맵에서 한번 해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네. 실내 맵 좀 안 좋은 것 같아. 띵띠디 띠디디디디
뭔가 이런 코너에서 이 기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 이거 안 뛰어넘네? 이 각을 딱 맞춰야 되나봐. 정확히 각을 맞춰야지 이게 뛰어넘나. 쩝! You disappoint me. Is that the best you've got? 좋았어. 응? 오씨. 이거 빨리 돌아가야 돼. 저 녀석들이 구할 거기 때문이지. 내 올라가는 길이 어디지?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 어디? 저거 에이다 잡아야 돼. 에이다. 에이다 잡으러 가자. 간다. 뭐야, 여기 길이 있네? 오, 여기 이렇게 길이 생겼구나. 오. 간다. 쫙 파게티. 쫙 파게티. 짜파게티 요리사 간다. 자, 여러분, 짜파게티 요리 구경하세요. 짜파게티. 짜짜라 짜짜. 파게티. 야! 이 몸이 우로보로스를 퍼뜨릴 것이다. Do you actually think you can? 정말 날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아, 맞다. 출구 밖으로 보내지나 보자. 님들 출구에 딱 붙어 있어 보세요. 여기 딱 붙어 있어 보세요. 이걸로 보내지나 보자. 아, 벽으로 판정돼서 그냥 들쳐 없는구나. 갈고리가 저기 있네. 아니 그. 아, 잠깐만. 나 예전부터 팽민이 어? 짜파게티 먹이는 게 꿈이었어. 자, 팽민 씨 발버둥하지 마시고요. 그 한 사발이 합시다. 짜파게티. 아, 자, 지금은 이제 게임 끝났고, 자, 3명 탈출인 걸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 지금은 번외편입니다. 지금 평민식의 짜장면 시식을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세요. 자, 구출하세요. 구출. 자, 이 두 분은 이미 짜장면을 드셨고, 이제 이분만 드시면 돼요. 이제 아, 쫙쫙. 아, 한 번밖에 충전이 안 됐네. 아, 짜장면 먹을 수 있다. 좋아, 짜장면 먹자. 여기서 먹자, 여기서. 짜장면 먹자. Let's finish this. 짜짜짜짜! 파게티. 자, 두 분은 그냥 나가세요. 자, 이제 진짜 볼 만큼 봤고, 자, 나가세요. 자, 나갑시다. 아, 칼찌 맞는 대사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뭐 비슷하겠지? 판자 맞은 거랑? 어? 야, 근데 레베카 진짜 귀엽다. 오! 돌진거리 되게 길다.
자, 두 개 모아볼 테니까 그 레오님 끝에 서 있어 보세요. 끝에 돌진 거리 얼마나 되나 보자. 여기서 한번 뛰어. 뒤로 가셈. 뒤로 가셈. 뒤로 가셈. 뒤로 가셈. 뒤로 뒤로 쭉쭉쭉 가셈. 잔다.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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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거기 말고 출구 쪽으로. 출구 쪽으로. 출구 쪽으로 뛰어. 왜 뭐 하려고요? 아, 밀어보게 그냥. 슉. 이렇게. 아, 한 번 더 밀어볼게요. 자, 쭉쭉. 아! Is that all you have? 자, 다음 판은 좀 트인 맵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퍽 세팅을 이제 그걸 써봐야겠다. 그 퍽 세팅 써봐야겠다.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그 세팅. 자, 맵을 제가 바꿀게요. 자, 아까와 동일하게 에드온이랑 오퍼링 다 빼시는 게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실력이 구덱이라서.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에드온 오퍼링 다 빼주시고요. 제 맵을 좀 트인 맵으로 바꿀게요. 어디가 좋을까? 종구 맵이 낫겠지? 종구 맵, 종구 맵. 여기 가세이븐. 여기 어때? 여기. 여기 무난한 것 같은데? 여기가 무난하지. 평범한 맵이야. 적용. 옥수수는 별로 안 좋아. 앞이 안 보이거든. 자, 저도 퍽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자, 퍽 세팅. 퍽 세팅. 아, 퍽이 너무 많아서 찾기도 힘드네, 이제는. 기다려봐. 일단은 그거부터 찾자. 그 퍽부터 찾자. 그거. 아, 잠깐만. 그거. 엥? 아! 아, 그거 막혔지. 막혔지. 아, 왜 그거 덕통사고 하려고 그랬지? 바본가? 덕통사고 하려고 그랬네. 자, 그러면 신규 퍽을 활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굳이 눈속임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눈속임 빼고 한번 해보자. 소금물이랑 폭발만 써가지고. 소금물.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독통사고 왜 막혔냐고요? 아마 버그 때문이 아닐까? 자, 이번 판은 좀 트인 맵에서 한번 웨스커의 능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저 선글라스 구해 사냐고요? 자, 생존자 발견. 아하. 난 네가 좀 더 영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하. 날 화나게 만들려는 건가? 뭐야 이거? 이게 맞아? 오, 미친.
Just getting started. Just getting started. 자, 따봉 백화가 오른쪽에 숨는 걸 봤으니까 돌아가는 척하면서 저 뒤로 숨었거든요. 아마 저 트럭 뒤인지 트럭 뒤인지 싶은데 환자를 깨주고. 이제 구하러 올겠죠, 따봉백화가? 구하러 왔고. 절로 갔다. 간다! 헤이야! 폭발! 서지가 아니라 폭발이에요. 응? 구하라자. 따봉백화가 지금 구출각을 보고 있구만. 레오니가 구멍이었구만. 이 녀석들. 발전기를 돌리다니. 근데 어디 갔지, 레온? 아마 저 뒤에서 힐하고 있지 않을까? 저 있다. 이 잡것들 용서할 수 없다. 아, 이거 능력 해제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뭔가 구더기 살인마 스멜이 나는데? 아, 이게 능력이 해제되는 속도 때문에 쓰레기야 지금. 첫 번째 런지는 좀 짧고 두 번째가 기네. 아, 이거 너스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솔직히 얘보다 종구가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구린데? 그니까 이 후딜이 너무 이게 안 좋아. 이게 너무 쓰레기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지형짐을 이렇게 돌아간 데서는 의미가 없고. Just accept your fate.
근데 반부질이랑 같이 써야겠다 이거 데인전 하려면은. 아 이거 이거 판자 넘은 데는 넘은 다음에는 이탈을 못 쓰네 능력을. 아 근데 진짜 이거 답이 없는데. 야 그리고 심지어 이게 능력을 유지를 못해요. 능력을 한 몇 초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냥 능력이 풀려버려. 너무 구린데? 이거 본섭에서는 상향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구려 진짜. 아 그니까 지금 제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지금 느낌 딱 받은 바로는 얘 3티어예요 3티어. 아니 3티어도 아니야 한 4티어 정도 돼 지금. 그 성능이 그냥 구대기야. 이게 뺑뺑이 돌아보니까 알겠어. 그냥 개쓰레기 살인마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토끼보다 구려요 지금은. 아 런구보다 훨씬 구려. 런구보다 훨씬 구려.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아니, 런구는 비비지도 못해. 런구보다 2티어 낮아. 그니까 내가 구린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을 그냥 딱 해줄게요. 일단 이거 거리 조절 못해요. 무조건 거리가 정해져 있어 그냥. 어? 거리가 무조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능력 쓰고 나서 후딜 능력 쓰고 나서 후딜 존나 길어. 그리고 능력 유지를 못해. 어 능력 유지를 못해. 봐봐 이거 후딜. Too bad. 아, 능력 유지를 못해. 능력을 하고 있으면 풀려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명확한 단점이 너무 많아 지금. 이런 것들 다 고쳐져서 나와야 돼. 이거 얘 쓰려면은. 정말 저주한 결과로군. 아 근데 일단 제 소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은 갓살인마일 수도 있어요. 일단 제 감상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쓰레기라고 했다고 뭐 그 평가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이 하면 이제 뭐 진짜 좋은 살인마일 수도 있고 내 감상이 그렇다는 거야. 상대적인 거지. 너메 새끼 정말 날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녀석! 죽음을 맞이해라! 짜! 짜파게티를 먹을 시간이다! 짜짜라 짜짜! 파게티! 아무튼 제가 내린 판단은 지금까지는 얘 3티어 4티어 쓰레기 살인마다 쓰레기 살인마. 왜 제대로 안 하시지? 다 죽는데 이러다가? 응? I shall release Ouroboros. 아, 짜파게티. 아, 짜파게티 먹어야 되는데. 아, 짜파게티 안 먹었네. 얘 짜파게티 먹을까? 짜파게티 먹이자. 오케이. 여기. 아, 짜파게티 먹어야 되네. 짜파게티 먹어야 돼. 짜파게티. 짜파게티 먹어야 돼. 짜파게티 먹어야 돼. 짜파게티 먹어야 돼. 짜파게티 먹어. 짜파게티. 구출해, 구출. 구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짜파게티. 백화 짜파게티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짜파게티, 짜파게티 먹어. 양지 바른 곳에서 짜파게티 먹어요. 짝! Let's finish this. 야스! 아, 짜파게티 먹을 수 있나? 아, 못 먹이네? 아이. 개구로 한번 보내보자. 개구 없나? 개구 한번 찾아봅시다. 여깄다. 개구로 나가보세요. 뭐 있는지 모르겠네. 아, 맞아. 개구. 아까 닫았었지. 발로 그냥 꿍 하고 밟고. 뒷목 잡히나? 아, 없네. 여전히 없네. 그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웨스커가 쓰레기인 다섯 가지 이유를 설명해줄게. 웨스커가 쓰레기인 다섯 가지 이유. 자, 1번. 아, 이거 말고. 돌진 거리 조절이 안 돼. 이거 치명적임. 2번. 돌진 그 능력 후딜 너무 김. 능력 홀드가 안됨. 그냥 지가 풀림. 이게 이제 2번이랑 연계돼서 진짜 지독해요. 이게 능력 한 번으로 판자 넘고 능력 2번 안됨. 그냥 안돼. 이게 안돼. 이거 안되고 내 생각에 이게 그냥 2번이랑 1번 때문에 답이 없어. 얘는 그냥 작은 구조물 돌면은 그냥 뚜벅이로 잡아야 되고. 5번 뭘로 할까? 5번 뭐였지? 하나 붙여보자. 대사가 많다? 아니 그건 멋있어서 좀. 그니까 4번도 좀 아쉬운 게 이거 됐으면 되게 좋았을 뻔했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되면 너무 사기인가? 플레이어가 김도임. 그것도 맞아. 내가 못해서 얘가 내가 지금 쓰레기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 김도가 못함. 김도가 못해서 쓰레기. 이거네.
김도가 발려서 쓰레기. 5번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였어. 아 근데 아 이게 너무 답답해 얘하니까 뭔가 시원시원하지가 않고 그냥 고구마 먹 고구마를 입에다 이렇게 박은 다음에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얘가 그냥 소감이 뭔가 스킬 컨셉 자체는 되게 좋거든. 아 근데 너무 이게 진짜 답답해 그냥. 능력 홀드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내 생각 이거 1, 2, 3번이 너무 커. 이거 1, 2, 3번이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세팅을 좀 제대로 해서 한 판 더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상급 F학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쓰려면 아예 그냥 딴 거랑 같이 쓰자. 약간 대인전 세팅으로 할까? 눈속임만 같이 써. 같이 쓰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 솔직히 아까 짝집에서 내가 고생한 게 이제 눈속임 없어서 그런 건데. 자 마찬가지로 자 애드온 없는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맞다 맵 골라야지. 맵 고르고 다른 맵 해볼까? 고통의 제철수? 여기 해볼까? 제철수? 그래 여기 해보자. 고통의 제철수. 근데 사람마다 뭐 이제 느낌이 다 다르니까 뭐 내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어? 뭐 내가 이게 뭐 여러분한테 뭐 다 맞다 이게 아니죠. 이제 그냥 내 소감이라는 거지. 그냥 개인적인 소감. 이걸 여러분한테 내가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웨스커 진짜 갓갓 살인마라서 1티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이제 털려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지.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하다. 가자. 근데 그게 있어 여러분. 좋은 살인마는 그냥 딱 해보면 감이 와.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자,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깨고. 저기 두 명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 세 명이야? 그런 거였어. 와 이거 안 맞네? 저거 돌리고 있다. 당연히 맞을 줄 알았는데. 스프린트 이거 발로 차고 가자. 능력을 잘 써야 돼. 근데 이게 이 능력의 뭔가 적중률 때문에 쓰기가 되게 망설여진다.
그러니까 이게 감염을 시켜야지 이제 돌진으로 데미지를 입히거든. 이번엔 내려야지. 아, 이거는 에이미슈인가? 아, 음악은 되게 요란해. 음악은 되게 요란해. My performance indeed. 정말 저주한 결과로군. 돌아가자. 구하러 왔겠지? 어디로 갔냐? 여기로 갔다. 근데 감염 안 됐으니까 이거 평타로 때려야 돼. 이걸 발소리 났는데 저기서 일단 이거를 잡고 운영을 합시다. 이거 왔거든. 캠핑을 하고 아니, 아, 이타로 아예 못 넘어지는 거야, 이거? 어? 아, 이거 이타로 아예 못 넘어지는 거야? 이거. 이거 그림자 오제까지 했구나. 어디로 갔을까? 어디 있을까? 근데 이제 보통 내 MMR이 이제 이런 생존자들 만나는 구간이라서 총 이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Is that all you have? 그게 다인가? 이게 꽤 많이 돌았었거든. 지금 한 명이 구석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거든. 어디서 돌리고 있을까? 아! Do you actually think you could defeat me? 오. 구하러 올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봐주자. 아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좀 파일럿 바를 많이 타는 살인마인 것 같아. Playtime is over.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얘 좁은 지형에선 답 없다. 이번엔 내 능력이 또 홀드가 되지? 이게 도대체 조건이 뭐야? 이 능력이 어쩔 땐 홀드가 되고 어쩔 땐 안 돼. 이게 뭐지? 2단 땐 안 된다고? 아, 2단에 버그가 있어. 아, 그래서 풀리는 거였어? 어. 아, 2단에 버그가 있었구나. 명 어딨지? 아 집처하면 짜장 안 되는 버그도 있다. 그래도 이런 맵에선 할만하다. 그리고 얘 반부질이 있어야겠다. 반부질 없으면 답도 없다며. 그러니까 전판에 이제 내가 반부질이 없어서 짝집을 너무 쓸데없이 시간 소모를 많이 해서 진 거야. 캐릭터는 죄가 없어. 아 근데 뭔가 이 구하려고 할 때 들이박는 거 너무 재밌는데? 버그예요? 아 버그라고 방금? 자 여러분 웨스커는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김도가 쓰레기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생존자분들 봐준 거 티나는데
너무 아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진짜 좀 열심히 하, 좀. 아유 진짜. 제대로 해, 제대로. 단판 한 판 더 할게, 한 판. 한 판 더 할게. 제대로 하세요, 진짜. 내 살인마 그래도 짬 있는데 내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 내 알거든? 어? 밖에 마세요. 자, 그래도 오퍼링 얘도 못 씁니다. 그래도 오퍼링 얘도는 쓸 수 없단다. 아, 근데 헬블럭은 좀 잘 못 쓰겠고. 여기다 다른 걸 넣자. 밖에 마세요, 밖에.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내 생각에 이 해부학은 잘 쓰기 힘들다. 뭔가 내 입맛은 아니야. 내 입맛은 아니야. 저 미소 왜 이렇게 상큼하지? 자 여러분 다 빡게 마세요. 저도 빡게 맙니다. 자,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합니다. 저 이제 모든 파악이 끝났어요 지금. 김도님 또 그래놓고 개같이 못해놓고 또 웨스커 캐릭터 개 구데기라고 또 어? 살인마 탓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인정했잖아요. 내가 잘못된 어? 평가를 했다고. 어? 내 인정했잖아. 내가 잘못된 평가를 내렸어. 결국은 내 손이 구데기였다. 깔끔하게 해보자. 아, 네, 스완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번엔 내가 늘 하던 운영으로 갈게요. 내가 평소에 하던 식으로 플레이를 해보자. 저 돌리고 있네. 짝집 판자 빼고 시작합시다. 사람이 좀 많네 여기. 인구 밀도가 좀 높은 곳이야. 배도 들 겸 죽기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지. 이 잡것들 용서할 수 없다. 아 근데 이거 일단은 좀 쓰지 말아야겠다.
일단을 쓰는 거는 자제를 해야겠어. 왜 탁 튀는데 말고는. 이거 일단 넘어지네. 이거 어쩔 땐 넘어지고 어쩔 땐 안 넘어지냐.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뭐야 이거. You disappoint me. Is that 어쩔 땐 넘어지. 버그인가? 버그인가 봐. 퍼포먼스 인디드. 아 버그 버그 누가 있어. 환자 부시고 쫙! 그러니까 이게 2단 차지를 그냥 거리 좁히는 용도로 써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될 것 같아. You're merely postponing the inevitable. 일단 거리만 좁히면 어떻게든 되니까. 그쪽 환자는 내가 막아놨지. 넌 이제 끝이다. 그 작집은 돌 가치가 없다. 어디서 지르려고. 나 갈고리전으로 가자 이거. You will not live to see the dawn. 클로뎁 발견당했구나. 클로뎁, 이 근처에 판자가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거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 알겠다. 후딜이 너무 길어. 아꼈으면 죽어야지.
클로드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았다. 근데 저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합시다. 클로드는 지금 힐하고 있고 지금 얘가 커버하고 있고 이거 그냥 캠핑하면 돼. 아마 클로드시 구하러 오진 못할 거고 이거 판자 하나 빼자 여기. 아니거든. 이 몸이 우로보로스를 이 녀석 판자를 깼구나. 네, 그건 그렇고 질 발렌타인 막걸 아닌가? 디디디. 아, 이 음악이 이렇게 요란해? 응? 아, 이거 누가 보면 엄청 센 녀석인지 알겠어. 응? 어머, 엄청 세긴 하지. 웨스커니까. 녀석. 날 화나게 만들려는 건가? 막걸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아니네. 막걸이 누구였더라? 지금 발자국 찍혔거든. 뭐 다 막걸이지. 저 클로덴만 빼고 아마 다 막걸일 텐데. 응? 그죠? 아, 짜파게티 우리 살 걸. 응? 까비. 아, 근데 그냥 평범하게 할게요. 그 직접 쓰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할게요. 감염이 되면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는 사실을 아는가? 나는 그것을 전판에서야 깨달았지. 너도 이제 알 때가 됐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미안하다. 클로데시 안 걸렸었나? 기억이 안 나. 아, 완전 감염만 늘어진다. 근데 완전 감염은 시간 지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시간 좀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그 좀 시간 지나서 이제 완전 감염되면은. 그러니까 그 외구처럼. 어, 살구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 숨소리. 방금 숨소리. 숨소리 들렸어 지금. 아닌가?
그냥 풀소리인가? 아, 숨소리 들려. 구했다. 클로덴 녀석. 저거 완전 감염 아니야? 저거 뽀글뽀글하는 지금 짜파게티 막 끓는 저 이펙트가 완전 감염 아니에요? 아닌가? 팸프리트 빨간색이야? 아 빨간색 돼야 되는구나. 뭐야? 아 이 키 작대매. 왜 키 큰 거 같지? 좋아, 완전 감염이다. 넌 이제 빠져나가지 못해. 그것은 완전 감염이니까. 야, 첫 번째 런지는 되게 짧고 두 번째 런지가 되게 길어요. 첫 번째 런지가 되게 짧아. 자, 발전기로 가볼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첫 번째보다 한 두 번째가 한 두 배 정도 긴 것 같아요. 소리. 저 있다. 너도 짜파게티 맛을 봐야겠구나. 이리 와서 어서 짜파게티 맛을 먹어라. 어? 새끼 내가 지금 짜파게티 요리사인데? 어? 내가 지금 짜파게티 요리사! 어! 짜파게티로 맞아볼래! 으! 새끼! 짜파게티로! 다음 짜파게티. 어디 갔지? 구석으로 갔나? 구석에 있을 것 같은데? 여깄다. 아, 짜파게티를 먹으러 왔구나, 클로데씨. 자, 양지 바른 곳으로 나오세요. 시식하실 시간입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짜파게티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고. 어? 이거 먹어야지 나갈 수 있다고. 어, 빨리 나오라고. 야! Let's finish this. 짜짜라짜짜! 파게티! 자, 웨스커 협회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그냥 김도호던 걸로. 자, 웨스커 협회 여러분, 진정하시고, 자, 이 포켓몬빵을 보면서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자, 포켓몬빵. 생존자로 상대해보자고? 할만할 것 같아. 자, 이 메타몽빵. 자, 무슨 스티커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B였습니다. 자, B가 자, B 하나 먹고. 자, 그래서 이제 자, 웨스커에 대한 저의 평가. 그래도 1티어는 아니다. 실내 이제 좀 구조물 맵에서는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2티어다. 2티어. 2티어다. 자, 웨스커는 2티어. 물론 이번 판도 이제 생존자 여러분들이 저를 귀엽게 봐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이번 팀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팀으로 이제, 잠깐만, 이번 팀 분들, 잠깐만. 아, 닉네임을 못 봤네? 닉네임 뭐였지? KYP님이랑, FUR, 카레유비오님이랑, 미스 셀라네오스님이랑, 19. 이렇게 네 분이었지. 아닌가? 이렇게 상쾌한 미소 지어, 얘. 자, 혹시 모르니까 아까 다시 보기 봐가지고 확인해보자. 자, 다시 보기 봐가지고. 아, 네, 니불빌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팀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잠깐만, 이 팀. 자, 일단 1팀 라인업 다시 보자. 아, 다르네, 사람이. 뭐야, 아까 팀원이 한 명 바뀌었었나? 뭐,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제 빼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식구님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 빼고 이분 빼고 흐굴님 이분이랑 같이 했었고, 이분들 빼고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웨스커는 2티어였고, 괜히 제가 개못해놓고 털려놓고 이제 웨스커 쓰레기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제가 못한 거였습니다. 웨스커 협회분들. 자, 다른 분들인가? 멜빵님, 서갱님, 이구아님, 마보님. 뭐 이거 닉네임만 바꾼 거 아니죠? 다른 분들이겠죠? 자, 제가 생존자로 갈게요, 이번에는. 이거 어떻게 바꾸지?
생존자로 변경. 자, 한 분 살인마로 가세요. 좀 살인마 좀 치시는 분으로. 자신 있다. 살인마로 가시면 됩니다. 맵은 아까 했던 그 신맵으로 일단은. 근데 그거 신맵으로 어떻게 설정하지? 여기인가? 아, 여긴가 보다. 가셨나요? 지금 누가 살인마로 갔지? 자,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 서관 맞아. 이거 살인마가 어디로 갔는지 이거 지금 알 수가 있나? 아, 살인마 영명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안 들어왔네. 들어오셔야겠는데? 이거 살인마 슬롯을 비워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 아, 오셨다. 어, 식구님이 오셨네. 아, 근데 이거 멤버가 아까랑 바뀌었다? 아,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쩌다 나가셔도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 어. 아, 근데 이거 아까 한 사람이잖아. 어. 아까 한 사람이잖아. 자, 다른 분으로. 다른 분으로. 그 흑울님이 살인마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흑울님이 아니라 아, 아까 다른 분이었지. 누구였지? 아까 같이 했던 사람이고. 저 뿌까 클로데시 에이다랑 레베카 모델링 어떤 거 같냐고요? 좋은데요? 어, 이분도 아까 같이 하셨던 분이야. 다른 분, 다른 분. 아까 하셨던 분은 어, 죄송하지만 다른 분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고요? 아, 근데 아까 한 분 더 있지 않았나? 다른 분? 누구였지? 초대할까? 제가 FUR 카레이비오님. 어, 옵저버로 가신 거야 이거? 아, 이거 옵저버로 가신 건가? 어째 옵저버로 가신 것 같고. 아니, 살인마 없어요? 없어? 초대한다. 아, 내 초대할 거야 내가. 저 나 납치한다 내가. 친구.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옵저버 포함해서 다섯 명 꽉 차면은 이거 시작이 안 돼요? 옵저버는 상관없지 않나? 아닌가? 자, 아무튼 좀 기다립시다. 뭐 언젠간 들어오겠죠. 자, 기다리면 아마 들어오실 겁니다. 아, 멜빵님. 근데 첫 번째 판은 그냥 이제 놀고 두 번째 판 제대로 할 거예요. 아까처럼 첫 번째 판은 놀고 두 번째 세 번째 판은 이제 제대로 하고. 네, 해봤어요. 아, 네, 바우루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에드온 빼고 가겠습니다. 자, 룰은 동일합니다. 자, 에드온 다 빼셔야 되고.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기다리자. 그 아까 안 하신 분만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그 지금 한 분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흑울님 좀 나가주세요. 아까 하신 분이니까. 네, 흑울님이 이제 옥저버인데. 네, 나가셔야 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초대를 어. 아, 이게 초대가 안 되냐, 이게? 초대가 안 되냐, 초대가.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아, 기다리자. 어, 기다리자. 지금 패치하고 있대잖아. 기다리자. 기다릴게요. 예, 좀만 기다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네, 오버코어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아, 사람 다 왔다고요? 아, 기다려봐. 꼴값 좀 떨고. 는 생존자. 자, 에드온 다 빼주시고요. 자, 아이템 에드온 오퍼링 다 빼주시고 살인마분도 에드온, 아 살인마분은 직첨만 들어주세요. 자, 직첨만 들어주시면 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 퍽? 나 퍽 뭐지? 퍽 안 꼈나? 아니야, 첫째 판은 어차피 노는 거라서 괜찮아. 어, 첫째 판은 이제 노는 거라서. 아 그래, 신캐할걸. 나 왜 클로데트 했지? 괜찮아, 나 빼고 다 신캐잖아? 괜찮아 괜찮아. 라쿤시티. 아, 네, 탄수화물 애호가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벌써 소리가 들린다. 웨스커의 공포 범위가. 폭 다 들고 있네? 파로마 칼찌 들고 있는데? 이제 웨스커가 오겠지? 아 맞다, 첫 번째 판 노는 거였지? 님들아, 우리 발전기 돌릴 때가 아님. 모시러 가야 됨. 우리 첫 판 노는 거야. 아, 우리 첫 판은 정상적인 게임이 아니고 여기서 노는 거임. 자, 그 문 뒤에 계신 웨스커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놔주세요!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야, 선생님! 득달같이 뛰어나오시는 웨스커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 이게 어, 어깨를 쫙 펴고 주위를 둘러보시는 선생님. 자, 어, 자 돌진 보여주세요! 돌진 보여주세요! 돌진 보여주세요. 오! 개멋있어! 저한테도 쏴주세요! 저한테도! 에스커님 저도 쏴주세요! 오! 오! 개멋있어 개멋있어 개멋있어.
그 저 맞춰서 들쳐봐 보세요. 들쳐봐 보세요. 좀 멀리 있어 볼게. 2단으로 맞춰 보세요. 2단으로 맞춰 주세요. 2단으로. 멀리서. 2단으로. 오. 2단이 잘 안 돼요. 다시 해 보세요. 다시. 그거 익숙해져야 돼. 그 처음엔 잘 안 돼. 나도 해 봤는데 그 처음에는 잘 안 돼서 그 캐릭터가 구데기인 줄 알았다니까.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 오케이. 그리고 두 번. 그렇지. 오, 이렇게. 아, 바로 들쳤네. 오, 바로 들쳐. 뭐야? 아, 왜 앉아? 앉는 건 뭐지? 오, 스프레이. 나도 스프레이 할래. 나도 스프레이. 선생님, 감염시켜 주세요. 저 감염되고 싶어요. 가면 어떻게 시키지? 근데 이거 거기다 꼴박하던데. 아, 여기서 저 문 쪽으로 돌진해 보세요. 거기 말고 그 여기서 문 쪽으로 그 출구 쪽으로 한번 돌진해 보세요. 저 출구 쪽으로. 아, 비겨. 님들 충돌됨. 님들 다 비겨 보셈. Do you actually think you can defeat? 괜찮아, 괜찮아. 저 F킬러 가지러 갈게요. 저 치료해 주셈. 치료. 빨리 치료해줘. 테일아 나 너무 아파. 테리가 없네. 아, 테리 어디갔어. 아, 회복 오케이. 자, 치료받으면 바로 F킬러 가지러 갑시다. 자, F킬러 가지러 갑니다. 자, 선생님들 저 따라오지 마시고 중앙 홀에 계세요. 어차피 어 뭐야 저 길이 여기가 아니네. 아 저기 있다. 어차피 저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F킬라 쏙. 어우 이게 F킬라. 그래서 여름이라 모기가 많죠. 이 몸에 뿌리는 모기약도 있거든. 이제 저희 피부에는 무해하지만 모기들이 싫어하는. 한번 뿌려보자 이거 한번. 한번 뿌려볼게. 선생님의 벽 보고 계세요. 오. 뭔가 신나는 음악이 어울릴 것 같아. 뭐 없나? 신나는 음악. 아, 신나는 음악. 자, 저 캐비넷 들어갈 테니까 뽑아주세요. 저 캐비넷 들어가겠습니다. 캐비넷. 아우, 저 짜장면으로 이렇게 목을 휘감아서. 7분? 야, 7분 동안 놀아줄 수 있다고? 뭐지? 7분? 무슨 의미야? 7분이 뭐지? 왜 7분이지? 짜장면을 7분에 만든다는 얘기인가? 저 치료해주세요. 맞다. 판자 맞아보셈. 저 판자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 이쪽으로. 판자. 오, 뛰어. 격렬하게 뛰어다니. 헤잇! 오, 뛰어넘었어. 오. 오. 뒷목 잡아보세요. 뒷목. 저 뒷목 잡아주세요, 선생님. 아, 나 뒷목. 아! 야, 또 뭐 할 거 있나? 뭐 또 해볼 거 있어? 해볼 거 없으면 다 직처하고 끝내죠. 아, 던져달라고 하자고? 나 아까 던짐 당했는데. 아, 벽에 날아가서 박히는 거 해보고 싶다고? 아,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그 실험맨 한 분이 벽에 박는 거 시연해주세요. 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벽에 날아가서 박는 거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 뭐야. 오, 잘 못 봤어. 나 여기서 볼래. 자, 다시 원위치 하시고 실험맨 다시 원위치. 저 여기서 볼게요.
저기서 날아가는 거 봐야지. 재밌겠다. 야, 슝 하고 날아가네. 야, 저 죽는 거 아니야? 저 목표가 부러져서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어, 뭐야, 뭘 박은 거야 지금? 아, 생존자한테 충돌된 거야 이거? 판정이 좋네. 잘 몰리네 이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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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어. 님들 손전등 없음? 눈뽕 한번 해보자, 눈뽕. 어? 우리 손전등 없어? 쉬쉬쉬쉬. 어, 시원하다. 에, 모기 걱정은 없겠구만. 아, 치료. 완치. 요즘 모기들이. 근데 이게 1 남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놓으면은? 아, 이렇게. 아, 이해불량이구나, 이게. 출구도 벽한 적이 있대요. 자, 직처를 보여주시는데, 저는 맨 나중에 해주세요. 다른 분들부터 제가 직관할 테니까. 오. 자, 짜장면 이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식 시간. 입 두 번씩 걸어야 되니까, 열심히 거시고, 구출하시고, 뭐 할 것도 있으면 해보시고. 아, 그 날아가는 게 탈출 판정이 아니라 그 출구에 막히더라고요. 아까 해보니까. 아, 직처를 안 들고 왔어? 아, 직처 안 들고 오셨구나. 그러면은 다음 판 갑시다. 자, 그럼 다음 판 가는데 다음 판은 이제 제대로 하고 만약에 다음 판은 이제 직처를 드시고 근데 이제 죽일 때 되면 직처로 죽이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갈 각이 되면은 출구에서 안 나가고 있을게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제가 이따가 브리핑 드릴 테니까 일단 밖으로 다 나가시면 됩니다. 게임 나가기. 자,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볼게요. 좀 아까보단 제대로 직처를 껴주시고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애드온 오퍼링 다 빼주시고 살인마분만 이제 직처 들어주시고. 자, 뭐 애드온 여러분 좀 아쉬워하시는데 뭐 나중에 나오면 또 해볼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알아볼 기회는 많아. 애드온은 이제 빡구수님들이 해주실 거야. 자, 준비. 살인마분 오퍼링 직처만 끼워주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그 살인마분 그 새로 나온 퍽 위주로 껴주세요. 이번 판은. 아, 이미 시작했네. 가자. 아, 맞다. 캐릭 바꿔야 되는데. 아,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밖으로 놔주세요. 미안합니다. 나 캐릭 바꿔야 돼. 죄송합니다. 아, 나 클로드 신캐 해야 되는데. 아, 미안해요. 저 생존자 분들 밖으로 놔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아니, 그 신캐 고른다는 게. 아, 에이다가 이쁘더라고. 약간 에이다가 약간 내 타입이야.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시 게임 시작할게요. 따봉 백화. 일단 에이다부터. 좋아. 저 퍽 좀 낄게요. 미안합니다. 퍽 좀 끼고 하겠습니다. 팽프린트 스프린트 낄까? 요새 스프린트 많이 끼던데. 아니야, 이미 팽프린트를 꼈잖아. 그 뭐지? 그거 있잖아. 그거 뭐지? 그 무슨 조건 비공개 조건 끼고 그리고
요새 경량화 많이 끼더라고. 경량화 껴주고 그리고 이제 힐 받으려면은 유대감 딱 껴주고 유대감 이렇게 유대감 준비 혹시 모르니까 아 궁극상자 틀지 마. 자 준비해 주시고 자 A다 골랐구요. 자 배배 카카 에에이이 다다 like a raccoon city reunion. 아니 근데 이 레베카와 에이다가 너무 압도적이야. 지금까지 나온 대바대의 역캐들 다 싸먹는 약간 그런 외모. 아마 이번 캐릭에 좀 몰빵하는 생존자들도 있지 않을까. 태콤에서 검수를 좀 한 게 아닐까요? 가자. 야, 여기도 발전기가 있고. 아, 그래, 그거 들걸. 기회의창. 자, 살인마님 정상적으로 게임해주시고요. 그 이걸 하고 죽일 때 직처로 죽이시면 돼요. 방풀한다고? 딱! 빵 무슨 맛이냐고요? 좀 빵 맛이 클래식한데? 되게 무슨 떡집에서 파는 빵 약간 그런 맛이야. 맛있단 얘기지. 맛있어요. 아 근데 웨스커님 어디 가셨지? 아 설마 여기 길 헤매시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여기 최근에 리모델링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아가 돼버린 거지. 오신다 오신다 오시는데 여긴 아닌데. 오. 오. 거의 다 온 것 같아. 거의 다 온 것 같아. 거의 다 온 것 같아. 에이다의 외모를 한번 봅시다. 이제 조명이 중요하거든요. 아 고개를 돌려. 아니 나랑 눈 못 마주치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생존자 시점에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 응? 미리 먹어놓자. 아 열어놓자 그냥. 열어놓기만 하면 되겠지. 아 지금 이 픽이 맞은 것 같은데. 어? 오! 바로 짜부 됐어. 짜부 됐어. 저거를 바로 구하면 안 돼. 어느 정도 터널링을 하게 만 터널링이나 캠핑을 하게 만들어서 가장자리 발전기를 확정적으로 켜고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바로 구하면 좀 손해야. 지금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느낌? 이제 살인마가 싫어하는 거를 잘 하면은 이기게 돼 있거든. 내가 아까 말한 것 같이 이제 뭔가 살리는 각을 바로 안 살리고 약간 고민하게 만들어서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잠식 직전에 구출을 하던가 뭐 그런 거. 캠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갔다 갔어. 구출해 지금이야. 뿅. 잠깐만 여기 판자 있나? 썼나? 쓴거 같은데 판자? 잠깐만 여긴 위험해.
가운데서 놀지 말고 2층에 있는 발전기 돌리러 가자. 아, 또 넣었네. 아래층인데? 자, 이거 가운데 뭉치겠는데? 이거 가운데 하나는 켜야 돼. 지금 이거 가운데 2층이랑 1층 중에 하나는 켜야지. 이거 우리 나갈 수 있다. 이거 센터 지금 두 개 갔다 가지고 여기 아니면 아래 무조건 하나 켜야 돼. 오, 저로 갔어, 저로. 저로 갔어. 웨스커님 저로 갔어. 딸딸딸딸딸딸딸. 내가 해냈다. 얘들아, 내가 해냈어. 이제 대충 가장자리 있는 거 아무거나 돌리면 돼. 뭐 이런 거. 자, 이번엔 내가 생각이 있어. 아, 내가 생각이 있어. 내가 생각이 있어. 발전기 돌려. 내가 한다 이거. 이거 내가 한다. 즉시 커버. 즉시 커버. 커버 플레이. 아,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쭉쭉 가요, 쭉쭉 가요.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 쭉쭉 가, 쭉쭉 가. 구석으로 가. 후미진 곳으로, 후미진 곳으로. 더. 그렇지, 그렇지. 여기 좋다, 여기. 멈춰. 오케이, 힐. 야, 내가 쫓아오면은 바로 커버하려 그랬어. 내가 커버하고 뭐 이 상황이면 이제 내가 힐 해도 되고. 굿! 응? 아, 힐한 거야? 자, 바징이 돌리러 갑시다. 악질 디코야? 발전기 아, 이분 그거 짜장 소스에 감염되셨네. 아이고. 1층 가서 그 스프레이 내가 상자 열어놓은 거 있거든요. 가다가 보이면은 그거 주워서 그 에프킬라 뿌리시면 돼요. 아, 되게 몸 이런 말하기 그런데. 구더기가 막 있는 것 같아 저거. 아, 아니야, 내가 커버야지. 내가 도망치면 안 되지. 거머리 같아, 거머리. 어, 저 이걸 구해야지. 자, 님은 출구 열러 가시고 제가 구할게요. 이 거리니까 제가 커버. 제가. 제가. 어, 여기 막 왜 막혔어, 여기! 막혔어. 환자가 없어! 환자가 없어. 저 이렇게 코스를 돌면 돼. 웨스커에게 별로 안 좋은 맵이거든. 나도 여기 했다가 털렸지. 프레쉬가 없어서 못 구할 것 같아. 미안. 아, 자, 한 대 맞아주면 이거
구하겠다. 살겠다 이거. 어? Let's finish this. 도망쳐! 아 근데 직접 쏘야지. 맞아, 직접 쏘야지. 우리 직접 봐야지. 직접 직접 우경 갈고리에 걸어주세요. 오! 개멋있어. 갈고리, 갈고리 걸어야지. 오! 짜짜라 짜짜 파게티.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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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입니다. 이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Is that all you have? 근데 아직 이걸 안 하지 않았나 이 사람? 오, 오 날아간다 날아간다. 그 한 번 더 걸어야 되지 않아요? 고고고. 갈고리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이번에 뇌스커 맞는 거 좀 가까이서 봐야겠다. 자, 이 때리시면 됩니다. 5초 지난 다음에 때리셔야 돼요. 이거 패치로 인해서 5초 이제 시기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야, 어차피 이건 노는 거라 괜찮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직차하기로 했어. 한 번 더 걸어야 돼. 자, 선생님. 5초? 5초 기억하세요, 5초. 3, 4, 5, 고! 자. 자, 이제 내려놓으시고. 싸대기 맞는 거 직관. 자 이제 시참 막판 가겠습니다. 자 살인마님 그 지금 좀 밸런스를 위해서 에드온 한 개 껴주세요. 에드온 한 개 껴주시고 나머지 생존자분들은 그냥 안 낀 채로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이제 살인마분만 에드온 하나 허용 그렇게 갑시다. 빨드온 껴도 됩니다. 껴도 돼요. 빨드온 돼요. 아니야. 빨드온 말고 초드온 두 개. 초드온 두 개로 껴주세요. 그냥. 그게 낫겠다. 보통 이제 그렇게 끼니까. 초드온 두 개로. 자, 세팅 준비되시면 준비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이번에 백화로 한번 해봐야지. 자, 따봉 백화를 골라서. 기회의 창을 들고 비공개 조건 들고 비공개 조건 유대감. 자 생존자분들은 세팅하실 거 없어요. 그냥 에드온 오퍼링 뭐 다 안 들고 살인마분만 세팅되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근데 경량화보다는 그냥 자해 같은 거 될까? 따봉 퍽 있다고? 얘, 이거 따봉 어떻게 해요? 이거 백화? 아 그냥 대기하면 되는구나. 아 따봉 퍽을 넣으라고? 아 그래 따봉 퍽 해보자. 준비 취소. 그래 따봉 퍽. 그래 신규 퍽을 해봐야지. 그 뭐더라 안도감인가? 그게 따봉 퍽인가?
새로운 폭도 해봐야지. 왼쪽이, 아 있다 따봉. 이게 뭐냐면 그 갈고리 근처에 가가지고 따봉 하면은 그 뭐 갈고리 게이지가 멈춰요. 30초였나? 이거 한번 해보자. 뭐 나 빼고 다. 아니 왜 이러면 내가 구분이 되잖아. 레베카도 이쁘다. 얘는 구조대. 좋아. 2층에 있는 발전기를 돌립시다. 선생님 모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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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웨스커가 싫어하는 구조물 뺑뺑이. 인 줄 알았냐? 좋아, 발전기 하나 돌았고. 얘가 왜 짱구야? 누가 짱구인데? 응? 왔다! 좋아, 기계창. 기계창 있어. 이거를. 아, 따봉해야 되는데 큰일났네. 절대판자를 쓰는 수밖에. 미리 내리자. 살려줘 얘들아. 살려줘. 아, 이거 실수했다. 7분맨. 아, 이래서 싸. 좀 하. 바깥 공기는 어때요? 아, 네, 지나가던 킵시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 언니 위험했어.
그가 온다. 그가 온다. 도망쳐야 해. 동료를 찾아야 돼. 이제 유대감을 든 이유는 이제 동료를 찾아서 힐을 받기 위한 그런 거지. 그런 거. 그런 동료를 찾아서 힐을 받아야 돼. 힐 해줘. 힐을 그냥 해. 그냥 해. 어차피 여기까지 못 올 거야. 오면은 그냥 이거 판자 내리고 가면 돼. 판자 내리고 가면 돼. 좋아. 저 지금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오케이. 마음이 급해. 아 근데 맵을 바꿀 걸 그랬다. 아 지금 이 맵이라서 지금 힘을 못 쓰는 건 맞거든. 안 그래도 맵 그지 같은데. 어 이 맵 너무 힘들어. 아 나 비공개였지? 깨달음이 좀 는데? 어 오케이 힐 좀. 어, 그거 안에서 힐하자. 오붓하게 이 어둠 속에서 힐. 따봉 조치 언제 가능하냐고요? 어 일단 가서 해보자 한번. 누가 걸리면 좋겠다. 누가 안 걸리나? 저 사람 걸리면 좋겠다. 지금 아무나 걸려라. 오, 됐다. 따봉 도치 하러 가자. 따봉 도치 할게요. 이거 또 따봉 도치만 하고 갈게요. 자 따봉! 오! 따봉! 아 근데 따봉 모션은 없네? 어쨌든 이러면은 갈고리 게이지가 멈춘다. 30초 동안. 아 모션이 없네. 아깝네. 아 모션이 있었어야지. 나중에 추가되지 않을까? 정식으로 나오면? 아 어차피 30초 동안 저거 프리징이라 어 30초 동안 안 구해줘도 돼. 아, 구하는 게 맞나? 발전기 돌릴게요. 그래, 왜 따봉 모션이 없지? 이렇게 딱 해야지. 어? 갈고리 앞에서 딱 하면은 이제 30초! 아씨, 게임 터졌다, 잠깐만. 야 이거 게임 터졌다. 잠깐만 일단 저 사람 구하러 가자. 아 뭐야 진짜 터졌잖아 이거. 따봉이라도 쓸걸. 비공개 조건이야. 비공개 조건이 뭔지 알아? 비공개라는 거지. 공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게 비공개니까. 괜찮아, 저 사람 일거리야. 근데 이제 이거리구나. 나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아, 가서 따봉이나 해줄까? 따봉, 따봉하러 가자. 그동안 밭정이 돌릴 수 있겠지. 지금이야. 아, 근데 특기야, 생각해봐. 따봉이 아니라 구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어? 힐의 드림, 힐의 드림. 내 힐의 드림. 오케이. 골고루 걸고 있어, 지금. 사실 따봉은 이제 초중반에 살인마의 그런 운영을 꼬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해. 실전에서 뭐 쓸 일이 있을까나 모르겠는데. 나도 힐 좀, 힐 좀. 나 이제 캠핑 터널링을 막기 위한. 내 생각에 이건 다인큐 전용폭이 아닐까. 역할 분담이 나눠진 다인큐가 특히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저거 우로보로스 바이러스예요. 우로보로스 바이러스를 따봉하러 가자. 따봉 못 참지. 따봉. 힐해 드림, 힐해. 나 온다, 온다, 온다. 됐다, 됐다. 야, 나 이번에 걸리면 죽어. 나는 아니어야 돼. 나 아니겠지? 심장소리가 빨라지는데? 이 근처인가봐. 좋아, 심장소리가 멀어진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안녕하세요. 누웠다. 네, 다 방법이 있지. 다 방법이 있어. 따봉. 형! 좆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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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됐다. 안돼! 짜파게티 먹는다! 안돼! 짜파게티만은 제발! 완전 근데 요새 짜파게티 너프돼서 맛 없대매. 어? 옛날엔 맛있었는데.
먹는 거야? 짜파게티? Let's finish this. 너무 많이 먹었어. 아니 근데 웨스커 선글라스 몇 개 있는 거야? 한 네 개씩 들고 다니는 거 같은데? 구경하러 왔네. 그냥 좀 나가. 근데 이게 출구에 있으면 약간 그 총구 느낌으로 이제 출구에서 티베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살인마가 아닌가.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DLC 콜라보 바이오하자드 콜라보 알아봤고요. 아 정말 실험맨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같이 해주신 실험맨분들 박수 한번 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식 서버에서는 뭔가 이제 좀 밖에서 나오려나요? 모르겠네. 뭐 이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웨스커는 좋은 살인마입니다. 단 이제 뭔가 이제 구조물 맵에서는 좀 약간 약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좋은 살인마다. 그게 총평이다. 1티어는 아니지만 2티어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까. 아 네고아님 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내가 개못해서 털려놓고 웨스커가 쓰레기라고 개못해놓고 잘못된 평가를 내렸어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아니 근데 나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어. 아 솔직히 블라이트만큼 좋은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아래급은 될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일단 정식 서버에 나와보고 봅시다.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링이요? 사다코는 좀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다코는 약간 옛날 종구 포지션이야. 보면은 약간 뉴비 분쇄기. 뉴비는 잘 잡아. 진짜 뉴비는 진짜 귀신같이 잘 잡아. 재밌었습니다. 아 소금물 때문에 억지로 키워야 된다고? 그건 있네. 소금물이 너프가 될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너프가 된다면 뭐가 너프가 될까? 근데 너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 이렇게 살인맛도 팔다리 하나씩 자르다가 결국은 또 그렇게 되겠지.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아, 발키리 너프됐다고? 누구급 정도 되는 거 아니야? 형 누구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웨스커 좀 지형바를 딱 타긴 하는데 김도랑 쓰레기한테 천원 줘야지.
확실히 데모고록은 이런 애들보다 훨씬 좋고. 아, 뭐 뭐랑 비교를 해야 되지? 종구? 위스커, 에스커. 위스커는 S가 커 와졌나? 근데 지금 종구가 되게 좋아요. 종구 티어가 지금 좀 높거든. 그 정도? 아니다. 쌍둥이 정도? 그건 좀 너무 높은가? 아, 전구, 전구는 아니다, 솔직히. 전구보단 좋지. 아, 전구보단 좋지. 아, 근데 전구 같은 경우는 좀 애드온 바를 많이 타죠. 그러니까 기본 애드온이나 애드온 없다고 생각하고 티어를 매겨야 되지 싶어. 뭐 예를 들어 19 같은 경우도 애드온 바를 많이 타니까. 애드온 없다 쳤을 때. 근데 애드온 없는 전구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살인마 중에 하나예요. 그걸 그 할 바에 안 해. 이거 뭐냐고? 포켓몬 빵인데 메타몽 빵. 아, 네, 케네로님 38개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웨스커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제 내가 이제 좀 굴려보니까 그 2대씨를 그냥 이동기로 써도 나쁘지 않다.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발전기 견제하러 갈 때 그냥 이동기로 쓰면은 슉슉 가가지고 한 번에 가니까. 그리고 좁은 구조물 돌 때는 그냥 능력 쓰지 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블라이트 느낌? 그러니까 딱 붙으면 일단 쓰는 거 좋아. 아, 조화가 아니라 일단 써야 돼. 쓰는 게 맞아. 감염을 시켜야지 또 이게 슬로우가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붙으면 그냥 일단 써야 돼. 그런 거지. 그냥 블라이트 할게요. 아, 웨스커 좀 몇 판 굴려보니까 할만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생각해야 돼. 1대C는 0.5 거리라 치면 2대씨가 1이야. 2배 정도 멀리 나가. 이 거리는 에드온으로 밖에 조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정해져 있어요, 이 거리가. 그러니까 처음 대씨가 되게 짧아서 그냥 붙여서 써야 돼, 이거는 그냥. 아니면 그냥 2단을 쓰려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있다 쳐. 판자가 있다 쳐. 돌면은 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 이걸 내려들면 안 되겠구나. 코너가 있어. 이렇게 가. 응? 그러면은 아니다,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은 생존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생존자가 여기 있고. 그럼 이렇게 가다가 한 이쯤에서 대시를 한 번 쓰고 이렇게 두 번 쓰는 식으로. 근데 이게 예측을 하려면은 이 생존자가 이미 한 이쯤에 와 있어야겠지. 여기서 이제 가고 있을 테니까. 하고 뭐 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코너에서, 그러니까 차지를 한 이쯤부터 해야겠네. 그러면 여기서 차지를 하고 슬슬 걸어오다가 지르고 지르고. 이거 약간 뇌지컬 필요함. 심지어 이게 거리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게 1단이고 이게 2단이야.
아니 웨스커인데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이면 안 되냐고. 2단이 되게 길어. 1단보다 엄청 길어. 근데 그냥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오늘 비 와서 우산 쓰고 나갔다가 감동원인 줄 알고 사인 받으러 오는 여성. 허언증 갤러리님 감사합니다. 자 편집자님 계세요? 그 제가 아까 웨스커 쓰레기라고 했던 부분 그거 좀 적절하게 편집해 주세요. 그 부분 좀 잘 포장해 주시고요. 전혀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뉘앙스로 편집해 주세요. 네. 뭐 항상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거는 뭐 딱히 뭐 원래 그런 거다. 뭐 난 뭐 그럴 수도 있고 좀 잘 해서 어? 좀 너무 그 유튜브 시청자들 좀 그 열을 안 받게 잘 편집해 주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애들 머가리 깨서 걸 수 있는 거부터 1티어인데 대알못. 이것은 비밀 지령으로 그리고, 반드시 살려 영상에 우겨넣으라는 지시다. 그리고 일단 쓸 때 모서리 조심해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지름 그 지형이 이렇게 있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웨스커가 이렇게 가고 있어. 문을 열어라 김. 여기서 능력 쓰면은 이 모서리 걸려. 여기 톡하고 걸려. 괜찮아 하스 소통시 카드 평가였다고 타이틀에 넣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여유 있게 한 이쯤에서 질러야 돼. 이쯤에서 이렇게 질러야 돼. 넉넉하게. 이 모서리에 이거 이게 걸리더라고 일단이. 근데 이거는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 어이 김씨 그만 떠들고 이리 와서 이렇게나 해. 이렇게는 아직 안 쌓여서. 웨스커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감염만 시키면은 걔를 계속 쪼아가지고 이제 결국 슬로우를 걸 수 있다는 점? 능력만 쓰면? 감염. 감염을 잘 이용하자. 감염을 진행시키자. 슬로우를 걸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로 느낀 오늘이 매튜를 평가해줘. 매튜! 역 좀 이상해! 이 감염에 대한 걸 생각을 안 하면 힘들 것 같아. 근데 그건 결국 이제 매튜야! 이 능력을 써서 때리는 걸 수반해야 되거든. 살인마 다인큐 되나? 웨스커 들고 평타를 때려봤자 결국은 이기기 힘든 거지. 물론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운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약간 네메시스랑 비슷한 운영이라고 봐요. 감염에 대해서는 네메시스도 결국은 촉수로 맞춰야지나 재미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능력을 맞춰야 돼. 얘도 능력을 맞춰야 재미를 보는 그런 사람이야. 능력을 맞춰야 돼. 그게 중요해. 그리고 내가 그 웨스커 쓰레기라고 한 판 있잖아. 아 근데 그 판 좀 억울한 게 나 버그 좀 많이 걸렸어 그때. 오해할 만해. 그럴 수 있어. 버그 좀 걸렸잖아. 물론 못한 게 대부분이지만 응? 못한 게 대부분이지만 여기서 게이밍 슈트였으면 더 섹시한데. 형 미안한데 그래도 꽃구보단 진짜 사기 같아. 아니 그거는 비빌 수가 없어요. 데모 고르고는 갖다 버려야 돼.
데모고르곤은 어떤 사람이 아냐면 저 해외 스트리머 중에 데모고르곤만 하는 이상한 스트리머 있거든? 그 정도까지 고여가지고 데모고르곤으로 해도 올킬할 자신 있으면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정식 고르곤 나오면 이긴다고요? 안 될걸 그래도. 데모고르곤은 시즌 1에 나왔으니 데바데 콜라보도 시즌 4까지 진행해야 된다 생각함. 나 순간 이동 있음. 아 졸라 느리잖아. 심지어 포탈 뚫어야 되잖아. 어? 드레지는 그냥 있는 캐빈에 가면 돼. 너는 포탈 막 그거 만들고 또 심지어 포탈 부서지잖아 그거. 아니 진짜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그 진짜 개쓰레기네 진짜. 내 탓은 아닌 듯함. 그래서 뚜벅이 배우고 싶으면 그 사람 방송 가서 배우면 돼요. 그 사람 닉네임 뭐였지? 근데 이제 뭐 하면? 그 해외 스트리머 그 데모고르곤만 하는 사람 있거든. 맨날 약한 척하지만 그는 스트리머 대전 최악의 조이비 다 최강의 김도 최강의. 링보단 나은 가. 형은 대바대에 언제 나와? 무슨 저요. 능력 달고 나올 거야? 저는 그냥 살래요. 저는 그냥 살겠습니다. 데모고르곤은 설정상 뒤집힌 세계에서 반대 출구까지 달리기 하는 거다. 즉 런구보다 빨리 달림.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무지개 있네. 야. 내가 죄책감이 참 커요. 이 웨스커 이 팬클럽이 얼마나 꼬꾸하고 링을 필요했는데 적어도 링은 가능합니다. 꼬꾸 가능함? 어? 진짜로? 얼마나 상심을 했을까. 참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웨스 커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 네 딥다크 판타지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웨스커가 있는데 이스트커는 어디 있나요? 없어요. 자 저는 잠깐 쉬었다가 오늘 땅따봉 도치 눕기 따서 넣어주세요. 굴림체로 해줘요. 싫어요. 웨스커 저거 머리숱이 빽빽한 게 가발 아니야.
뭐야 형 심부름과 다운 사이에 이런 결론을 내리다니 그래도 형은 잘생겨서 다행인 줄 알아. 뭐지 이런 짤방이 있네. 그래서 다음 신살인마 존나커인 거죠? 제가 방송을 안 봐서 모르는데 김도가 돌진을 못 맞추고 자기가 못한다고 자아성찰하나요? 웨스커 웨스커 촉수 엔딩. 형 어제 쿠키 얼굴 넣어줘. 아씨, 너 오늘 이렇게, 응? 걔네들. 그러니까 웨스커가 크리스랑 촉수물 찍다가 엔티티가 데려가서 클로데트한테 털린다는 거죠. 형 옷을 왜 입는 거야? 형은 벗었을 때가 좋다고 벗은 김도. 최고야. 택배 문 앞에 두라고. 도스커 같겠지만 매트릭스의 네오잡인 도오입니다. 아, 갔다 올게요.